적저근막염의 치료는 아니고 적저근막염 증상이 있는 사람 분들 환자분들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적극적인 능동적인 치료가 아니라 그냥 수동적인 증상 호전 방법인데요. 충격을 가해지는 뒤꿈치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이죠. 즉 뒤꿈치를 좀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것을 덧대주거나 아니면은 자극이 덜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족저근막염 증상은 주로 이제 성인 또는 중년 여성분들에 많거든요. 실내에서 맨발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도 많고 또 힐을 많이 신는 분들한테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걸을 때 뒤꿈치 통증이 많이 나빠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쿠션이 어느 정도 있는 실내화를 좀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실 때 신발에는 어떤 걸 하시냐 이런 이제 쿠션이 있습니다. 뒤꿈치에 적용하는 쿠션. 이거는 실리콘으로 만든 건데요. 이게 파란 위에 말랑말랑. 이것 말고도 시중에는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고. 요거는 보시면 말갈꽃처럼 생겼죠? 이거는 울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스티커가, 그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떼서 뒤꿈치에 붙이면 이제 여기는 체중을 받고 이쪽으로는 이제 통증을 느끼는 그 부분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 닿게 해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 이 패드를 보시면 그냥 울로 만든 뒤꿈치 패드예요. 패드인데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한 환자분이 이걸 뒤꿈치에 대고 걸으면 요 부분이 통증이 느끼더라. 그러면 요 부분을 오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압력을 조금 덜 받겠죠. 그렇게 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거죠.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완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실리콘을 그냥 끼면 되겠고 이거는 이런 스티커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신발에다가 슬리퍼나 샌들이나 본인이 신으시는 신발에다가 다 붙이시면 안 되고요. 이 조금만 떼서 일단 살짝 붙입니다. 살짝. 이쪽으로 반대편도 해볼까요? 조금만 떼서 신발 뒤꿈치에다 살짝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신발을 신고 한 1, 2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서 내가 아픈 그 부위가 어딘가를 체크를 하고 내가 아픈 그 부위가 안 눌리는 게 맞는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몇 번. 그래서 이쪽은 표시한 부위가 맞네. 그러면은 구멍을 뚫고 이 붙였던 거에다가 나머지 쭉 떼서 딱 붙이면 이거는 잘 안 떨어지는 그냥 깔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으시면 되고요. 했더니 이쪽은 여기가 아니야. 조금 이쪽이 좀 아팠어. 그러면 이런 걸 또 이렇게 옮깁니다. 약간 벌려도 되고요. 벌려서 다시 걷습니다. 이제 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나머지 테이프를 붙일 수 있게 쭉 떼서 딱 붙여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치료하는 방법은 족저근막 스트레칭 운동,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 및 마사지, 그리고 야간 주목, 그리고 고무밴드로 신연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료는 효과는 좀 미미하지만 지금 당장 아픈 증상을 완화하는데 이런 뒤꿈치에 쿠션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